부분을 봤을 때 스테포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오늘 경기를 해줄 것인가. 아,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이제 휘슬 울리면서 전반 시작이 됐습니다. 수원 삼성의 성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스테포 슛! 아래쪽으로 깔았습니다만, 박훈 골퍼가 잘 막아냈습니다. 자, 어쨌든 스테보까지 공이 연결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번에 뒤쪽으로 오른쪽 코너에서 자 앞에 수비를 놔두고 크로스 올립니다만 자 스테보 슛! 골!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스테보를 놓쳤어요. 자, 스테보가 선제골. 역시 이 수원의 스테보는 무섭네요. 슛으로 골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에 길게 연결하는 패스보다는 이렇게 지금처럼 짧게 짧게 좀 패스 좋은데 자 김동섭이 뒤쪽으로 박기동 슛! 선제골 골퍼가 선방합니다. 그렇죠. 자 가운데 스테보와 개인이 조심해야 됩니다. 길게 슛 날렸습니다만 벗어나는 공입니다. 자 이번에는 임경현 선수가 강하게 잡았습니다만 그다음 27번의 임경현 선수 세 선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자 이번에 중거리 슛! 골문 벗어났습니다. 자 수원의 중거리 슛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마투가 버티고 있네요. 자 좋은 기회 놓쳤던 황교의 핏입니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다리를 부러졌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자 슛까지 날렸습니다만 역풍을 맞는 코너킥을 준비를 합니다. 올렸고요. 자 머리 맞았습니다만 마토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. 지난 이게 게임 이쪽으로 한 번에 올려준 공. 자 이렇게 뒤로 흘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. 슛! 넘어갔습니다. 크로스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좋지 못한 수비였어요. 자, 다시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한 번에 이승기가 잡았고요. 이승기! 자, 슛! 아 강한 슛이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갔네요. 박기동 선수 조금 문전세드가 나이터민 박호진 골키퍼가 이제 그 조율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. 한 번에 앞쪽으로 자 일단 마토가 하나 더 자 좋은 기회 맞았습니다. 슛! 아 벗어났네요 김범석. 해야지만이 크로스를 내야지만이 그 위력이 더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바로 슛! 흘러나온 공. 아 이번에는 커버 플레이가 되지 못했네요. 이상호 선수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가마 차올렸는데 헤딩. 아 이번에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. 이네요. 자 이번에는 낮게 올렸고 머리가 슛! 아 이번 머리가 뜨는데 수비 앞으로 갔네요. 아 좀 아쉽습니다. 아쉽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나름대로 이제 재간을 부려봤는데 아 쉽진 않았어요. 자 이번에는 자 저렇게 몰고 나오겠죠. 아무래도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는 수업이니까요. 자 하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. 자 스테보에게 스테보 슛! 스테보도 실수를 했습니다. 박종진 선수 예. 약 한 60m 정도를 돌파를 했죠. 예. 대단한 스피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번에는 슛을 주앙 파울로가 날렸습니다만 자 주앙 파울로가 지금 너무 자신이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자 주앙 파울로 두 사람을 놔두고 있습니다. 자, 수원 파울로 접기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자, 돌면서 샷! 아, 이게 뭡니까? 유종현이 너무 찍어쳤어요.